안녕하세요.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오늘은 가지치기 하면서 모아둔 삽수를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는 이 삽목, 즉 꺾꽂이를 통해서 증식을 할수 있는 식물인데, 꺾꽂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봄에 하는 숙지 삽목, 그리고 여름에 하는 녹지 삽목. 그런데 오늘은 봄에 하는 숙지 삽목을 위한 이 삽수를 어떻게 보관하면 효과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봄에 하는 숙지 삽목이 가장 잘 되는 시기는 제가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3월, 4월까지 계속 해보고 실험한 결과 가장 잘 되는 시기는 3월 말부터 시작해서 4월 초중순까지 이때 삽목하는 것이 가장 잘 되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 길잡이 164 블루베리라는 표준영농 교본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삽목이 가장 잘 되는 시기는 나무 줄기에서 새순이 나오는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뭐 3월 중순 또는 3월 말부터 시작해서 4월 초중순 이후에 바로 나무에서 새 줄기가 나오기니까 새순이 나오니까 그때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봐도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한겨울에 휴면기인 요즘 가지치기를 한이 삽수를 어떻게 삽목이 가장 잘 되는 3월 말 4월 초까지 보관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 보관하는 방법은 영상 1도에서 한 4도 정도 되는 이 공간에 밀폐해서 보관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동안 이것을 땅속에 묻어서 보관해 보니까 특별히 문제없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장에서 제가 보관한 방법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저는 마찬가지 3월 말, 4월 초에 여기에서 이 삽수를 꺼내서 여기에서 이 삽수를 꺼내서 제가 우리 농장에서 또다시 삽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삽수를 밀폐해서 냉장고나 이런 데 보관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때 방법은 삽수를 물에 젖은 신문지로 싸서 이것을 다시 비닐로 감아가지고 완전히 밀폐시킨 다음에 이 냉장고 또는 뭐 이런 데다가 넣어서 보관하다가 삽목이 잘된 시기에 꺼내서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는 뭐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뭐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농장에서 매년 멀칭을 하는 그 유기물을 쌓아놓은 공간에 거기에다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묻었다가 3월 말, 4월 초에 꺼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까지 뭐 특별히 삽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나 이런 것이 없는 걸 봤을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저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우리가 삽수를 냉장 보관한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땅속에 묻어서 보관하는 것은 어쩌면은 봄에 하는 숙지 삽목의 필수 조건, 그게 뭐냐면 저온 요구량을 충족시켰느냐 하는 것을 저온 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봄에 하는 숙지 삽목 같은 경우 반드시 각각의 품종별로 필요한 저온 요구 시간을 뭐 충족시켜야 되는데, 우리 부품종 같은 경우 800에서 100, 1200시간 정도 이렇게 영상 7도 이하부터 시작해서 1도까지 요 서늘한 차가운 날씨에 노출을 시켜야만이
정상적으로 삽목했을 때 얘네들이 잘 자랍니다. 따라서 땅 속에 묻어 놓는 것도 그러한 저온 요구량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그 방법이 되고, 설사 뭐 가정이라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 땅에 묻거나 냉장고에 두지 말고 그냥 실외에 보관하다가 3월 말 4월 중순까지 작년도에 자란 가지를 잘라서 곧바로 삽목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이 많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보관할 필요 없이 가지치기 하면서 그때 잘라서 꼽아도 된다. 다만 그 시기가 3월 말부터 시작해서 4월 초중순 그때쯤 삽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다시 3월 말 4월 초중순쯤에 여기에 있는 이 삽수를 꺼내서 삽목을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숙지삽목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